안녕하세요. 펜싱 전 국가대표이자 지금은 지도자로 돌아온 펜싱 지도자 남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수 활동을 26년 동안 했는데요. 올림픽의 무대를 4회 출전을 했고요. 또 아시안게임은 5회 출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외 대회 메달을 이제 99개 정도 획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쉽게 하나의 메달을 놓쳐서 100개를 채우진 못했지만 이제 지도자로서 그 외의 제자들이 또 하나를 올림픽의 금메달로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지도자로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 룰을 설명해 드릴게요. 플러레는 공격자의 경우에는 공격을 나갔을 때 그냥 찌를 수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막을 때 돌려서 찌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 때 맞고 찌를 수 있습니다. 네, 공격자는 이 세 가지 기술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비자의 경우에는 공격자가 공격을 나갈 때 먼저 불을 그냥 켜거나, 그러니까 불이 하나만 들어왔을 때 득점으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공격자가 공격을 진행할 때 막고 찌르기를 해야지만이 인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 라인, 노란색 라인이 규정이 되어 있는 선인데요. 이 선에서 이제 어텐션? 인사하면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검으로 이제 속으로 외치는 거죠. 내가 널 이길 거야.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투구를 장착을 하고요. 네, 이제 준비 자세가 이제 끝난 겁니다. 야, 네. 위. 알레. 와. 경기야, 프렛, 알레.
아까 처음에 인사하셨던 것 같이. 네. 살롯! 반갑습니다. 얘 왜 이러지? 나 안 질렀나? 잠시만. 잠시만. 아, 너무 행복한데? 엉기야, 그래! 어, 무거워. 아, 힘들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 진짜. 야, 네. 알레. 수비의 경기 룰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서 먼저 찌르는 사람의 이제 심판기에 불이 들어오고 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네, 불이 두 개 들어왔을 때는 불이 동시타로 1점씩 같이 점수가 올라가시는 종목이에요. 신발 찌르셔도 돼요. 네, 그럼 무조건 점수예요. 뭐가 이상해. 네. 정기야. 빨리. 알레. 이런 힌트
드릴게요. 아. 살로. 반갑습니다. 반대 쏘는 거. 반갑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남현이 인터내셔널 펜싱 아카데미 대표 남현입니다. 26년 동안 선수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펜싱 지도자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펜싱이 저변학대에 대한 목표도 있고 또 재미있는 스포츠다라는 거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엘리트 쪽의 친구들이 제2의 올림피언이 될 수 있게 두 가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